128 쓰시, 그러니까 메모리는 물탱크 같은 거야. 결국 메모리도 물탱크 같은 거, 파워랑 똑같아. 자, 메모리 용량의 크기는 물탱크와 같다. 자, 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 더 얘기를 합시다. 자, 메모리 용량. 자, 내가 얼마를 달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결국. 자, 메모리는 물탱크에요, 물탱크. 예, 물탱크. 물탱크는 뭔가요? 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보관하려면 있잖아요, 물을 써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탱크를 뭐 120까지 키웠어. 근데 나는 30밖에 안 써. 그럼 120짜리 물탱크가 필요한가요? 그냥 던지라는 거지. 예, 그쵸. 똑같아요, 메모리도. 자, 나는 메모리를 30기가밖에 안 쓰는데 내가 128기가 메모리 박으면 그 메모리 의미 있습니까? 없죠. 그냥 낭비되는 거지, 버려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를 어떤 용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용량을 쓰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용량을 얼만큼 쓰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리를 그러면 3개를 꽂아도 되냐, 3개나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자, 램은 무조건 짝수로 꽂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듀얼 채널하고 쿼드 채널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채널이 이제 그 대역폭 확보하는 거거든요. 대역폭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콜수로 하면 이 채널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 그래서 대역폭이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홀수로 하면 안 돼. 홀수로 하면 안 되고 메모리 짝수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4에서 40기가 정도를 써.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3개 장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4개 하셔야 되지. 그냥 32기가 2개를 해야겠지. 자, 일단 DDR4는 원칙적으로 다 꽂아도 속도 하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DDR5는 두 개를 꽂으면 속도 하락이 없어요. 네 개를 꽂으면 속도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현재 DDR5 시대에서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48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램 키트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8기가나 192기가 DDR5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쿼드 키트라고 있어요. 쿼드 키트. XMP를 적용할 수 있는 존나 비싼 4장짜리 메모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미친 가격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뭐 요런 제품들. 이게 뭐냐면 이제 XMP로 적용을 했을 때 이 속도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 수치가 너무 높은 애들은 사지 말고, 지금 커세어 뭐 요정도는 솔직히 할만하거든. 그래서 128기가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요 커세어 메모리 요거 쓰셔야 되겠고, 192기가 쓰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쓰셔야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용 보드 써야 돼. 192기가는 지원하는 보드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드도 따로 써야 돼.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용량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해도 메모리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개념적인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